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 이야기 그 사승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도표를 보시면은 불교의 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무명, 무상을 모르고 무아를 모르고 이 모르는 상태에서 명, 알아지는 상태, 아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갖다가 그 부처님께서 깨치셨고 그 깨친 연기를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연기에 이를 수 있는가? 연기의 실천 방법으로서 사승제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이 깨친 연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사승제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승제의 고진멸도는 부처님 당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6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끝없이 실천해야 될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승제 이 고진멸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진멸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도, 이 팔정도 이 체계가 가장 기본적인 불교의 핵심 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은 연기입니다. 그러면 이 연기를 깨쳤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깨치고 난 다음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이런 불교는 없겠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깨치고 난 다음 과연 내가 깨친 이 내용을 누구에게 설명할 것인가? 누구에게 이걸 갖다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치고 도를 이루시고 난 다음 이 자기가 깨친 이 내용을 이해를 해줄 만한 분들을 찾으니까 자기가 처음 출가해서 법을 배웠던 그 스승들 아라라 카라마라든가 우따 카라마 푸따라든가 이 스승들을 갖다가 한번 선정에 들어서 살펴보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생각한 것은 우리 그 부처님과 더불어 6년 동안 같이 고행한 오비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5년째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하고 새로운 수행 방법을 택했을 때 이 오비구들은 시타르타가 타락했다 하면서 떠나버린 이 오비구.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오비구를 찾아 내가 이해한 이 법을 갖다가 이해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오비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도를 이룬 것은 마갈타, 그죠? 그 당시 우리가 인도의 16강국 중에서 빈비사라왕이 다스렸던 이 마가다국, 이 마갈타에서 도를 이루셨고, 그리고 또 이 오비구가 어디 있는지 보니까 오비구가 있는 것은 그 우리가 그 사르트르의 녹야원 동산, 그러니까 지금 지명으로는 베나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를 이룬 그죠? 이 마갈타에서 보드가야에서 이 베나레스까지 약 한 300km 돼요. 실제 부처님께서는 약 한 달 정도 이 길을 걸으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거기서 부처님께서 이 깨친 연기를 누구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하는 거기에서 이 사승제법을 생각하셨고 그래서 이 사승제법으로서 오비구에게 첫 설법을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그 동국대 불교과 교수님을 하시다가 정연하시고 공부하고 계시는 이 스님이 정말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번 인도에서 맨발로 한번 걸어가 보니까 한 달 이상이 걸리더랍니다. 이 300km를 한번 걸으셨는데
아마 그때 부처님 당, 그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아마 한 달 정도 이상 걸리셔가지고 이 오비구를 찾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오비구가 처음 부처님을 만났을 때 이 오비구들은 냉정했어요. 너 우리하고 같이 고행을 하다가 고행을 포기하고 타락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너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야, 내 얼굴 한번 봐. 얼굴 한번 봐라. 이렇게 내 얼굴이 빛난 적이 있는가. 그래서 이 오비구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고 하자 하면서 이 오비구를 설득을 해서 6명이 둘러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를 사승제법으로 설명하시면서 약 한 달 정도 이 이야기가 계속이 돼요. 그래서 두 명이 탁발하러 갔다 오면은 여섯 명이 나누어 먹고 또 세 명이 탁발하러 갔다 오면은 그 탁발하러 얻어온 음식을 여섯 명이 나누어 먹고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동안 계속 그죠? 이 고진멸도 사승제법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어. 콘단야가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와 이 사승제법을 이해하게 돼요. 그때 그 기쁨은 아마 부처님께서 본인이 깨친 것 이상으로 더 기뻤을 겁니다. 자기가 깨친 내용을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오비구로부터 이제 불교가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때 이 경전에는 콘단야는 깨달았다, 콘단야는 깨달았다 하면서 중의법으로 그 부처님의 그 희열을 그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은 연기였고 이것이 사승제로 체계화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승제라고 이야기하면은 고진멸도 이 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타난 현상. 우리가 만약 아프다면은 아픈 현상이 바로 고가 됩니다. 집은 원인, 이유.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이 바로 집이 됩니다. 멸은 고가 해결된 상태가 멸이 되는 거고 도라는 것은 실천 방법.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고를 해결하고 멸에 이르게 되는가. 실천 방법이 바로 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했을 때 이것이 있으므로 고의 원인인 집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고가 발생하고 이거 생김에 말미암아 실천 방법인 도가 생김에 말미암아 고가 해결 상태인 멸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것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거 생김에 말미암아 저거 생긴다는 이 내용의 연기가 우리가 이 고진멸도를 갖다가 적용시켜 본다면은 이 고를 해결하는 고가 어떤 현상이라면은 이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인을 알면은 고를 해결할 수 있어요. 원인을 안다면은 그 원인을 따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거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이 생기는 거고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한다면은 해결된 멸의 상태, 현상이 극복된 상태에 우리가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이 고진멸도는 부처님 당시부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실천을 해야 될 불교가 살아있는 한 이 세상에 기여한 부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기여한 최고의 가르침이 바로 이 사승제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결국 이거는 이 현대 과학을 발달시킨 원인과 결과법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과법이라 하는 것이 뭔가 어떤 일이 나타났으면은 거기 합당한 원인이 있어가지고 나타났다는 이 내용을 사승제법으로서 부처님께서는 체계화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누군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이 허리가 아픈 현상은 바로 고가 됩니다.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왜? 원인? 뭐 때문에?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아, 디스크더라. 그러니까 원인은 디스크였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멸은 해결된 상태. 허리 아픈 것이 해결된 상태라면은 수술을 해서 우리가 디스크를 낫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주사를 맞아서 아픈 디스크를 우리가 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 방법 멸이라는 것은 수술 혹은 주사
이것이 멸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아픈 허리가 해결된 것이 바로 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진멸도라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이제 그죠? 조금 추가를 시켜 보면은 아마 집집마다 이 고3 수험생이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다 겪었을 이 고3 수험생. 그리고 이 그죠? 그 보살님은 애가 집에 이제 고3이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아는 절마다 이절에도 저절에도 저절 그죠? 다 이 고3 수험생 그죠? 이 기도를 올려 놓고 뭐 합격하겠지 생각하면서 본인은 개마다 개 그죠? 온 친구들하고 개 때마다 모임 나가고 그죠? 저녁에 늦게까지 TV 보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애 밥 해 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1년을 또 보냈어요. 아이고, 내가 이 많은 절에 다 그래도 기도를 올려놨는데, 돼야 되는데 왜 안 됐나 싶어가지고, 그, 자기가 다니는, 그죠? 절의 스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거 물으니까, 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온 절에 다 기도 올려놨는데, 안 됐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라 하는 것은, 기도 올린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고3 수험생이 직접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그게 만약 부모님이 어머니가 대신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머니도 거기에 합당할 만큼 착하게 기도를 하면은 어떤 기도든 그 기도에 대한 그죠? 반응은 성취는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작년에 이제 그 실패를 갖다가 이제 겁을 삼아 야, 올해는 내가 1년 동안 정말 지극하게 한번 기도를 해 봐야 되겠다. 친구들하고 모임 개 다 1년 동안 내가 다 끊자. 그리고 매일 그죠? 한 500배 하자. 그리고 또 아침마다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경건하게 내가 독송을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밥을 지어서 예, 아침 합격할 때 우리 그 밥을 갖다가 주자. 또 저녁에도 TV 보는 게 아니라 그죠? TV 딱 꺼 놓고 저녁에 그래도 한 시간씩이나 건강경 독송하면서 예, 시험 칠 때까지는 이렇게 경건하게 한번 해보자 하면서, 1년을 갔다가 이제 계획을 한 거라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한다고 다 마음을 먹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 고3 재수생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 독서실에서 혹은 또 학원에서 열심히 하다가 그날 하루는 몸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낮에 집에 잠깐 들어왔어요. 근데 평소 때 같으면은 당연히 어머니가 어디 친구 모임 나가고 없는데 그날 또 집에 들어와 보니까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라요. 네. 그 순간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런 해이한 마음으로 내 인생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 대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마음을 닫아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내가 온 힘을 다해야 되겠다. 바로 그 기도라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감흥이 오는 거라요. 그 인연으로 열심히 공부하니까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합격할 수밖에 없는 거라요. 바로 우리가 이 사승제라 하는 것이 바로 원인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그 학생이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대충 했는데 그 어머니의 지극한 기도에 감흥을 받아서 정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서 그렇게 열심히 한 거라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승진한 겁니다. 또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이 사승제 예를 계속 제가 많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승제는 부처님 당시 가르치신 그 거룩한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 사승제를 실천해야 돼요. 누가 불자인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자이지 절에 우리가 열심히 다닌다고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불자가 될 수는 없는 거라요. 자, 그럴 때 같으면은 이 사승제에 대한 그 예를 갖다가 하나 더 부처님의 경전에 보면은 이 베사카라 하는 그죠? 뛰어난 여자 신도가 있었어요.
이 베사카가 지은 코살라국의 사위성에 지었는 절이 이 녹자모 강당입니다. 그런데 이 그죠? 이 베사카는 왕사성의 엄청난 부호집 장자의 딸이었어요. 그 마침 그 코살라국 사위성에 있는 코살라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마가다국은 부처님의 법이 상당히 그죠? 온 나라에 다 많이 전해진 데 비해 가지고 아직 코살라국에는 이 부처님의 법이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집 간 그 가장 부유한 그 집이 불법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사카가 한 번씩 부처님 이야기를 하고 불법을 이야기하니까 이 시아버지가 그죠? 엄청 싫어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한 8년 동안 엄청나게 구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박을 하면서 이제 그죠?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얼마나 부자냐 하면은 황금 밥그릇에 밥을 먹고 그랬는데 그 황금 밥그릇에 밥을 탁 먹고 있는데 그 스님이 탁발을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저거 시아버지가 뒤로 탁 돌아앉는 거라요. 그러니까 옆에서 베사카가 보고 있다가 스님들이 너무 민망하다 싶어가지고 아 지금 마침 저희들 집에 밥이 없어가지고 식은 밥을 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 시아버지가 돌아앉으셨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드릴 게 없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가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는 내가 왜 이 황금 그릇에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왜 식은 밥을 먹고 있느냐 하면서 또 베사카를 팍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년 동안 참고 견디던 것을 도저히 더 이상 이제 못 참아가지고 시아버지한테 만약 다음에 부처님께서 우리 코살라국에 이 사위성에 오시면은 나는 꼭 우리 집에 한번 모셔가지고 부처님 법을 한번 듣겠다. 그거 이제 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원하니까 이제 이 시아버지가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침 부처님께서 코살라 이 사위성에 오셔가지고 초대를 받아가 이제 법을 설하십니다. 이 시아버지는 그 장소에 그죠 나타나지도 못하고 옆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설법하는 걸 들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이 사승제법을 설하시고, 이 시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법이 있느냐. 바로 거기에 그죠 빠져가지고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불교에 귀의를 하고 생각이 딱 바르게 되니까 8년 동안 그렇게 구박했던 자기 며느리가 세상에 저렇게 뛰어난 며느리가 없는 거라요. 그렇게 뛰어난 며느리였는데 생각이 틀리니까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었는 거라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그죠? 비싼 왕비도 못하는 뭐 양털 이 목도리를 갖다가 그 지금 우리 시가로 따진다면 이제 몇백억 가겠지 그죠? 수십억 가겠지. 이제 그걸 갖다가 탁 이제 선물을 한 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 베사카는 기분 좋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법을 들으면서 이 사위성을 하계치면서 다닙니다. 그래 이제 하루는 이제 그 목도리 하고 그죠? 그 기원정사에 부처님 법을 들으러 갔다가 이 목도리 그냥 잊어버리고 그저 놔놓고 온 거라요. 그래 놔놓고 왔는데 이제 아난이 전화 턱 해가지고 아이고 베사카 신도님 목도리가 우리 여기 절에 있네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돌려주려고 하니까 결국은 베사카는 이제 그걸 갖다가 보시한 거니까 나는 이왕 그에 한번 절에 갔으니까 내가 보시한 거다 못 받다 하니까 그 비싼 목도리를 누가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베사카가 그죠 수십억의 돈을 주고 다시 그 목도리를 사고 그 돈으로 지었는 절이 바로 그죠 이 녹자모 강당입니다. 이 녹자모 어머니 같은 며느리라고 시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이 바로 이 녹자모라요. 그래서 바로 이 녹자모 강당을 지어서 불교에 희사를 한 것이 바로 이 베사카입니다. 그 바로 원인
그렇게 불교에 귀의 안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렇게 착하고 마음에 들고 대단한 며느리였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은 이렇게 그죠? 네. 세상은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생기게 돼 있어요. 네. 자, 이제 예를 많이 들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고진멸도를 한번 봅시다. 이 고락하는 것은 이 나타나는 현상. 우리 이게 보듯이 허리가 아프다든가, 안 그러면은 고3 수험생의 시험에 떨어졌다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구박했다든가, 이것이 전부 다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네. 이 나타난 현상, 인식해야 될, 이해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우리가 왜 생겼는지를 생각하는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원인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집이 되는 겁니다. 네.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그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바로 고, 집. 세상의 모든 구조들은 이 고집으로 되어 있어요. 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나타난 그 현상에 대해서는 뭔가 원인이 있고, 바로 이 원인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한다면, 오늘 회사에서 그저 어떤 일이 있었다. 남편하고 아침에 싸움을 했다. 가만히 우리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을 생각한다면, 아, 돈 때문에 그랬구나. 안 그러면 상사한테 내가 좀 달려들었구나. 그죠? 내 주장을 너무 막 세운 겁니다. 야,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일어났구나. 원인을 안다면은 충분히 그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진멸도 이것만큼 더 그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고, 비구들이여, 이것은 고의 성제다. 마땅히 들어라. 우리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고다. 그리고 또 실언근심 슬픈 불행 번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고다.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는 것도 고고, 또 욕심은 엄청나게 많이 내는데 그 욕심 내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도, 못하는 것도 고다. 그죠? 오음이 지성하여 생기는 것도, 뭔가 그죠? 뭐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기본적으로 고라고 말씀하시는 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알면은 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락하는 것은 생로병사, 기본적인 이 생로병사는 결국은 무상으로부터 생기는 고라요. 그리고 우리가 팔곡했을 때 이거는 무아로부터 그죠? 생기는 고가 이 팔고인데, 우리가 원성해고라 하는 것,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시름, 근심, 슬픔, 불행, 번민은 고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고고, 욕심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고다. 그리고 오음이 지성하여 생기는 것도 고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말한다면 고가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기본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이 나타나는 현상 모든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그것은 전부 다 고락 우리가 보는 거라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고 집에서 지금은 다음 이제 집입니다. 집 발생의 원인,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이것은 고의 발생의 성제다. 왜 고가 발생하는지 원인이 이것 때문에 생긴다 그런 겁니다. 고가 왜 생기는지 원인을 밝히는 것이 바로 집이고, 후유, 우리가 다음 생에 이 몸을 받게 하는 것을 그저 일어나게 하고, 기쁨과 탐심을 수반하여 모든 것에 집착하는 가래, 그저 우리가 이 애욕,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전부 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원인이 결국은 그죠? 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알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잠깐 한번 주리반트의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인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주리반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이 주리반트는 그 불가촉 천민이었는데 청소부였어요. 네. 청소부였는데 마침 형도 출가하고 동네 친구들도 다 따라 출가하니까 같이 따라 출가를 했어요. 네.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른 친구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것도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열심히 잘 따라하는 데 비해가지고 이 주리반통은 듣고 난 다음에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든지 듣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듣고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스트레스만 꽉 차 있는 거라요. 예. 출가하기 전에는 그래도 청소하는 것이 즐거웠는데 이 부처님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좋아야 될 생활이 그냥 스트레스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이제 참 견디지 못하고 하루는 부처님을 찾아가요. 예.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제 마을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출가 생활을 못 하겠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지금 가야 될 거, 뭐 지금 가는 거나 혹은 또 한 달 후에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내가 시기는 대로 한번 해보고 한 달 후에 가거라 꼭 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리반타가 너는 새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저는 청소부였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청소부, 그러면 오늘부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청소만 해라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주리반턱은 예,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네. 그 잘하는 청소만 해라 하니까 그날 그때부터 온 절을 막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네. 뭐 시간이 남으면은 그죠? 뭐 청소뿐만 아니라 막 눈에 거슬리는 거 전부 다 치워놓고 네. 그래 깨끗하게 청소를 하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아, 왜 부처님께서 이 청소를 내보고 해라했는가? 나에게 왜 청소를 시켰는가? 그래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 바깥에 있는 것만 깨끗하게 해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것도 아 깨끗하게 해라고 하시는 거구나. 스스로 청소하면서 깨친 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아 청소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리반턱은 부처님께서 청소를 시킨 이유를 스스로 깨치게 되고 그래서 한 달 후에 늘어가겠다고 했던 주리반턱은 결국은 평생 남아서 부처님 곁에서 그죠? 최고의 수행자로서 한 생을 잘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와 같이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해결 방법이 생기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멸, 고진멸에서 멸도에서 멸,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멸진의 성제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고가 해결된 상태. 고가 해결된 상태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께 허리가 아팠는데 아픈 허리가 나았어요. 고3 수험생이 처음에는 수험에 떨어졌지만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죠? 베사카가 자기 시아버지가 불법에 귀하고 나니까 그렇게 미웠던 그죠? 며느리가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와 같이 전부 다 원인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 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치 아팠던 그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된 상태, 그것이 바로 멸이 돼요. 이 가래를 남김없이 멸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탐욕, 그죠? 이 번뇌 망상들이 결국은 어디서 생기느냐? 가래, 애욕으로부터 전부 다 생기는 겁니다. 이 가래를 남김없이 멸하고 버리고 떠나고 벗어나서 아무 집착이 없는 데 이르는 것이 바로 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라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탐욕을 일으키는 것은 바탕에 깔린 생각이 소유라는 이 생각 속에서 이 탐욕이 생기고 집착을 하게 돼요. 관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 탐욕이라든가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롭게 된다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멸의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고진멸도에서 도 실천 방법 비구들이여 이것이 고의 멸진에 이르는 길의 성제다. 바른 생각과 실천 이게 바로 그죠? 어떻게 실천하는가?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허리가 아팠을 때, 디스크였을 때 그것은 수술하면서 아픈 허리가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수술이 실천 방법인 도가 되는 거라요. 그 다음 고3 수험생 어머니가 기도 막 붙여놓고 그죠? 본인은 본인 생활 다 하다가 정말 진정으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딱 마음먹고 재수하면서 1년 동안 기도를 열심히, 애가 재수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그 감흥이 원인이 해결돼 가지고 고3 이 재수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이런 상황, 이것이 바로 도, 실천 방법, 도가 되는 거라요. 어머니가 정말 감흥이 올 수 있을 만큼 열심히 기도를 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베사카, 결국은 또 시아버지가 바른 생각, 바른 삶, 이걸 갖다가 이해하고 크기에, 그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법에 기이하도록 하니까 그렇게 미웠던 며느리가 세상에 최고의 며느리가 된 겁니다. 네. 바로 도, 실천 방법.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문제는 그 부처님 당시에 그때만 국한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라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집안이든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네. 끊임없이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저녁 잘 먹다가 부부싸움을 했다. 그런데 결국은 부부싸움 이유가 촌에 혼자 계시는 그죠? 어머니 좀 모시고 오면 좋겠는데 모시고 오자고 아들이 떡 했을 때 이 그죠? 며느리는 그 부인은 막 단칼에 딱 거절하는 거라요. 안 된다고. 뭐 여러 가지 애가 또 지금 고3이고 뭐고 뭐 온갖 핑계 대면서 그리고 또 아이 어머니 건강하시잖아 하면서 막 핑계 대가지고 딱 거절을 하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이 이제 벌어졌어요. 일어나가지고 3이 일어나가 아이고 막 일주일 동안 그저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래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싸움이 일어난 상태는 바로 우리가 고가 되는 거고 원인은 시어머니가 원인이 되지, 그죠? 원인이고, 멸은 이 싸움이 해결된 상태가 이제 멸이 됩니다, 그죠? 근데 도는 이제 실천 방법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결혼해가 내가, 20몇 년 동안 그 부인한테 편지 한 통도 안 썼는데, 편지 한번 써보자. 그 편지 받고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죠? 연애할 때 썼던 그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탁 써가지고 실제 이제 그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자 했을 때 그 마음이라든가 그걸 쭉 담아가지고 이제 편지를 탁 썼습니다. 그래 또 그 편지 받고 그 아직까지 꽁해가 있을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야 이제 마음이 이제 풀어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도 좋고 또 시어머니가 건강하게 좀 더 그죠 초월에 계시다가 또 건강이 허락 안 하면은 우리가 모시고 오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상태, 이게 바로 이제 그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도입니다. 네. 이때 여기는 도가 뭐가 되겠어요? 편지. 네. 이 편지가 도운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문제를 불교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불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저녁 먹고 난다 자기 전에 그죠? 명상을 해도 좋고 좀 적당하게 우리가 걸어도 좋고 다 우리 건강에 다 좋아요. 예.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골치 아팠던 일 하나만 생각해 봐요. 하나만 생각하면서 오늘 그죠? 직장에 그 부장하고 내가 싸움을 했는데 뭐 논쟁이 좀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한 40분 걸으면서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면은 크게 분명히 그죠? 뭔가 답이 있어요.
답이 없더라도 생각만 했는 거로 그 다음 날 우리가 출근해서 또 부딪히면은 훨씬 더 조건이 좋아집니다. 네. 또 그렇게 또 사업을 안 해요. 네. 이거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모든 일들이 모든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 있고 네. 우리가 이 사승제법이라 하는 것은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으로 해결하자. 뭔가 원인을 생각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 원인을 안다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원인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사승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우리는 언젠가 부처가 되는 거라요. 네. 중요한 것은 그거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애들 보고 공부하라 했어요. 그 열심히 공부 열심히 시키는데 정작 우린 다 학교 끝나고 나면은 어른들은 공부 안 해요. 네.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승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를 끊임없이 계속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지 골치 아팠던 일, 큰 일 그러다 보면은 문제는 뭐가 원인이었고 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도 실천 방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실천 방법도 중에 그죠? 가장 이 조주 우리 선불교에는 많은 일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불교라면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것은 AD 64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이 중국에서의 교종 불교가 꽃피우는 것이 약 한 500년 동안. 그러니까 5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이 선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500년이라 하는 것은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가 이 인도 불교가 나름대로 중국 사상하고 서로 그죠? 상충을 하면서 새로운 불교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네.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그 중국화된 불교가 선불교가 되는 거라요. 네. 그래서 이 선불교가 약 한 500년 동안 새로운 불교 시대를 중국에서 열어가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충돌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 문화나 그죠? 중국 문화나 수준이 비슷해요. 우리가 그 옛날에 본다면은 세계 그죠? 4대 문화 발상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나 중국이나 문화가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는 서로 충돌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좋은 점, 그죠? 나쁜 점을 보완해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요. 네. 이것이 인도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면서 중국화된 불교의 형태로 바꾸어가는 거고, 네. 우리 실론, 스리랑카라든가, 그죠? 남방으로 전래된 불교. 인도와 남방의 문화 수준을 비교한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거는 문화 충돌의 형태에서 높은 문화가 낮은 문화 쪽으로 전래되니까 높은 문화가 그냥 그대로 전래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남방 쪽으로 가면은 부처님 당시의 원형을 우리가 그대로 많이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두 문화의 충돌에서 두 문화의 전래에서 거의 그저 변화가 없이 인도 문화가 그대로 수용된 형태고 북방 불교, 중국으로 전래된 불교는 수준이 비슷한 불교끼리 수준이 비슷한 문화가 충돌하니까 불교를 변형시키면서 그렇게 그죠 발전한 겁니다. 네. 자, 이 실천 방법 우리가 그 선불교의 꽃이었던 조주 많은 그 우리가 지금 화두 공안 중에서 조주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네. 이 조주 젊은 시절 때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절에 가면은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소임이 있어요. 밥하는 사람은 밥만 하면 되고 네. 반찬 찬 만드는 그죠 스님은 찬만 만들면 돼요. 네. 그 차 뽑아내는 스님은 차맛 그죠 네. 뽑으면 돼요.
나무하는 스님은 나무 해가 오면 되는 거고. 네. 다 이렇게 좀 다 그 한철 같이 살면서 자기 소임이 주어지니까 서로 부딪힐 게 없어요. 자기 소임만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네. 마침 그 해는 이 조주가 화부였어요. 즉 뭐냐면은 밥할 때 부엌에 불 때는 화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불 때는 화부였기 때문에 풀을 때다가 이 젊은 조주가 그죠? 좀 심심했던지 그 불을 떼면서 불을 낸 거예요. 불을 내가 불이 약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놀래가 바깥으로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다 연기가 자욱하고 다 도망가고 나니까 조주가 문을 턱 걸어놓고 바른소리 한마디 하면 내가 나가겠다. 너가 바른소리 못하면 나는 죽어도 안 나간다. 여기서 다 죽겠다 그런 거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말 한마디씩 해도 바른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스승이 또 뒤에 있다가 돌 하나 주워가지고 창문으로 탁 던져요. 그 돌이 문을 여는 열쇠인 거라요. 바로 실천 방법. 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바로 그 돌 던진 것이 조주에게는 실천 방법 도가 돼가지고 결국은 문을 열고 나올 수 나왔습니다. 이 절에 설만한 사람 한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문을 열고 나오더래요. 자, 우리 이제 이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연기가 이 사승제로 체계화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이 도표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표를 지금 약 한 40년, 30,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지금 써먹고 있어요. 40년 넘어서 써먹고 있는데, 그 대학생 때 고등학생들한테 이 불교를 가르치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그때 나름대로 그죠? 그 불교의 이 무명과 연기, 사승제, 팔증도의 관계 속에서 이 그림을, 이 도표를 그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지금까지 오랫동안 많이 이 기본적인 불교를 설명할 때 하고 있는 도표인데요. 아마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불교의 기본적인 구조는 무명과 연기의 관계라요. 무명과 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상태에서 명의 상태가 되는 것이 연기라요. 이 연기적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무명,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제의 제시, 고가 되는 거고,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가? 원인, 이유. 이것이 바로 발생의 이유인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 즉 뭐냐면은 깨달은 상태, 현실을 극복한 상태, 이것이 바로 현상적인 관계를 이해한 상태, 이것이 바로 멸이 되는 거라요. 바로 연기가 되면은 바로 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에서 연기로 이르는 방법, 이것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실천 방법의 제시로서 우리가 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이야기하신 겁니다. 팔정도, 그죠? 올바른 관찰,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수행으로서 우리는 바로 어디에? 멸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불교의 기본 구조를 우리는 깨친 것은 연기를 깨쳤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 연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적인 문제는 사승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은 바로 이 사승제라요. 교육 방법론으로서 이 사승제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그죠? 이 불법이 이 땅에 머물 수 있도록 꽃필 수 있도록 해준 최고의 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